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밖으로 외출을 나갑니다. 또 그 오반장님과 약속이 있어서. 이제 오반장님이라고 하면 누군지 아시겠죠?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또 제가 안 가본 곳을 또 보여주신다고 해가지고 한번 또 나가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하시죠. 눈물 봐봐. 따뜻해. 완전 무장이 있구먼. 응, 따뜻하게 입었어. 아니 6시 반에 간다면서. 자전거 타고 천천히 이제 출발을. 아이 그려 갔다 와. 갔다 올게요. 사진 찍어봐. 예. 어디 갔는데? 농구장 어? 농구장 간지야. 차 찍어버려 엄마가. 응, 알았어. 주머니도 찍어갖고 뭐 보이지도 않는데 차 응. 나한테 자랑했어. 안 그래도 카메라 챙겼어. 딱해요. 두구 안녕. 신발을 이쁜 걸 신고 가야겠어요. 예. 예쁜 신발을 신고 자전거를 타고 먹을 거 아닌데 뱉고 먹을 거 아닌데 어쩌나. 아까 삼촌이 간식 줬잖아. 삼촌이 간식 줬지? 아까? 어? 안 먹은 척 하지 마. 치사하게. 가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아깝게 삼촌 얼굴 잘 지키고 있어. 할머니랑 삼촌이랑 잘 지키고 있어. 어? 개나리가 피었어요. 개나리가. 와, 아직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봄인 것 같네요. 봄. 저녁 6시 반에 그 전주 KCC 농구 경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농구 경기 보기로 했어요. 네, 오늘도 반장님과 네, 어색한 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 둘이 아무튼 남자들끼리 어색한 네, 데이트. 해가 졌네요. 해가 이제 거의 질 무렵이에요. 제가 맨날 집에만 좀 집에서 잘 안 나오고 그러고 있으니까 네, 반장님이 좀 같이 바람 좀 쐬자는 의미에서 저를 맨날 초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번 가보고 좀 볼만하면은 엄마 형 같이 모시고 가라는 뜻도 있겠죠? 아무튼 같은 전주에 산다고 이렇게 좀 유튜버 챙겨주시는 반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의리가 충만하신 반장님. 네, 잘생기시고 정이 많으시고 네. 뭐가 있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100원을 줬어요. 아싸, 100원 주셨어. 10원도 아니고 100원이야. 근데 요새는 100원 가지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죠. 예전에는 오락실도 가고 뭐 군것질도 하고 참 할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옛날에 학교 앞에서 그 파는 오뎅? 오뎅이 50원이었던가? 그랬는데 예, 여기는 전북대학교 앞에 그 이제 실내체육관 농구경기장 가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예, 농구장도 처음 가보는 거예요.
여기는 전주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전북대학교입니다. 전북대학. 여기입니다. KCC. 이거 섞어서 혹시 3,000원어치 가능한가요? 어떤 걸 많이 줄까요? 호도를 많이 주시고 3,000원어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 보면서 먹으려고 간식을 샀습니다. 호두. 호두랑 땅콩 과자. 오랜만에 먹어봐. 땅콩 과자. 호두 과자. 하얀 앙금이 들어있어요. 하얀 앙금. 6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26분. 과연 반장님은 약속 시간에 맞춰 오실지. 28분. 1분 늦을 때마다 벌금은 100원씩 받겠습니다. 네. 예, 반장님. 예. 예, 어디에요? 그러니까 주차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예, 여기 있을게요. 차가 너무 밀려서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오신답니다. 예. 아, 29분. 그래도 약속은 지키셨네요. 29분.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어떤 여자분이 나는 못생긴 애들 싫단 말이야 그랬는데 전 아무렇지 않았어요. 어릴 적에 여기를 이 북대 앞을 걸어 다닐 때 가장 부러웠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옆에 여자친구랑 같이 걸어가는 남자를 보면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뭐 지금은 근데 부럽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저기 한쪽문 앞에 딱히 네.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런 날 딱지 안 끊어요? 어, 왜냐면 6시 넘었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은 좀 이해해주는 것 같아요. 공기라. 아. 아. 원래 평소 때는 끊죠. 네. 여긴 되게 어린 사람들이 많네요. 어린 아니요. 아니요? 네, 나이 좀 있는 분도 많고요. 어린 사람도 많고 다행하고. 아, 티, 티? 아, 티 준대요? 네, 그거 밖으로 그래. 아. 내가 지금. 아, 미치겠다.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왜요? 와. 쩔어요. 쩔어요? 네, 진짜 쩔어요. 농구가, 예. 전주가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요즘 약해졌는데, 네. 다시 오랜만에 플레이오프도 올라왔잖아요. 아, 참. 난 스포츠를 이렇게 관람한 게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의외로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되게 활기차고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축구장 가봐도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여기 있구나. 우원집 여기 있구나. 반갑다, 우원집. 어차피 이 시간은 손님이 없어요, 여기는. 참 뒤늦게 우원집을 알게 돼가지고 참. 아, 이건 되게 세련됐다 분위기가. 어? 저도 쓰는 거예요? 네. 우와. 아, 감사합니다. 뭐 드실 거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알아서 뭐 시켜버렸다고 했었나요? 뭐 알아서 반장님이 잘 아시니까. 설명을 해주면서 시켜주시면 재밌겠네요. 아, 그래요? 우원집 대표 메뉴, 네. 연탄불 돼지고기 하나, 네. 네. 김밥 하나. 네. 이게 2인분이죠? 1인분이야. 1인분이에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얼굴 나오시면 안 되죠? 아, 나와도 돼요. 나오셔도 돼요? 거예요? 네. 아, 나와도 돼요? 네. 여기. 아니. 찍어서 올릴 거야. 네. 편집, 나와도 편집 방송. 네, 사장님이시라고. 그렇죠. 네. 우울증 있어요. 아, 그러세요? 아, 되게 울렁증, 울렁증인데 되게, 떨리나 봐. 우울증이래. 떨리나 봐, 진짜. 되게 잘생기셨다, 근데. 어? 되게 잘생기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실루엣만 살짝. 아, 여기 뒤에 나와도 돼요? 실루엣만. 근데 반장님 많이 드세요? 저야 뭐 음식이
덩치를 보세요. 그러면 고기를 뭐 2인분 시켜도 되고 이걸 드실까요? 김밥을 두 개 김밥을 두 개 이거 빼고 네. 이렇게 하죠. 네, 이렇게 하죠. 아니 그때 네 원지 가서 그 고기 몇 점 주셨잖아요. 그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비계 조금 비껴줘야 돼. 형은 비계 좀 좋아하잖아. 아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도 줘요? 네. 비계 좀 있게 달라고? 해주신 분들 있잖아요. 여자분들 특히나 아. 그런 분들은 그럼 한로만 좀 한로만 더 줘요. 아, 그러니까 좀 좋아해요. 그런 것 때문에 비계 싫어하는 사람도 화내세요. 화 막 비계 완전 아. 어른들 중년 이상의 어른분들은 네. 비계 없으면 또 뭐라고 하시고 아. 밥은 제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자리 처음 앉아요 지금. 이 아, 자리는 좋은 자리예요? 예술석 좀 좋은 자리. 오. 저도 항상 일만석에 앉는데 아. 그 예매 들어가서 보니까 일만석은 문제가 뭐냐면 늦게 가잖아요. 네. 손을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왜냐면 일반석은 예를 들어 일정 자리가 3,000석이다. 네. 그러면 티켓 3,000개를 팔잖아요. 네. 그러긴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 오면 둘이 왔을 때 가방도 놓고 막 이러시고. 아. 그러면서 늦게 온 사람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서서 봐야 돼요. 가방 치우고 앉아달라고. 껴서 들어가는데 아. 그 중간에 애매한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늦게 오면. 네, 그래서 X석이 다행히 완전 좋은 자리는 아닌데 그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잘 나왔길래. 잘 나왔길래 거기 매매를 했죠. 저 처음 앉아요. 저 S석은 오뎅은 서비스예요? 서비스. 계란 두 개.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네? 아니요. 아니요. 저 동굴을 언제 봤지? 여기 경기장이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로 져요. 월제지역 쪽으로 내년에 착공해서 2023년 뭐 그 얘기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여기가 너무 노후됐어요. 50년 정도 됐거든요. 너무 노후돼가지고 오래됐잖아요. 네, 노후돼가지고 새로 지면 우리보다 나이가 많구나. 네. 근데 저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있었잖아요. 네, 있었으니까요. 저거. 아, 그거 50%인가 해가지고 직원들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고원집에 연탄 불고기에요. 연탄 불고기. 부장이 오고 사귀 동안 그랬었어요. 야 반장님이랑 오니까 좋네요. 어? 반장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게 드세요. 네. 이거 좀 더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 생일을 많이 안 줘요.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김밥 하나 싸고 예, 김밥에다가 연탄불 돼지구이 그리고 삼양지 고 깍두기 이렇게요. 그리고 마늘 아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그리고 좀 새콤새콤 있는 거 좋아하시면 이거 무채 이거 하나도 아, 좋아요.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본점은 아, 없습니다. 아 본점에 놓고 여기 아, 있는 무채 네. 연탄 돼지 불고기 김쌈 김밥 쌈밥 님 드세요. 여기 오랜만에 먹어 맛있네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어요. 진짜요? 난 이거 며칠 안 먹었어요. 방사하니까 저랑 먹을 일이 없는 거죠 별로. 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 확실히 여기서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 포장 말고 여기서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 포장은 이제 맛이 좀 약해지죠? 맛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먹으니까 오랜만에 오랜만에 나와서 이렇게 뭔가 나 혼자 고기 먹으니까 좀 찔리긴 하는데 근데 엄마랑 고기 많이 안 드시잖아요? 형한테 좀 미안하죠 형. 아, 형 고기 원래 엄청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죠 형은. 아 고마워하게 좋아. 되게 크네요. 상추가 날이 좋아서 그런가 상추가 엄청 잘 크나 봐요. 이럴 때는 상추가 싸고 상추가 좋아요. 상추 되게 작고 이럴 때 비싸요. 작년 여름에 상추 한 박스에 10만 원 넘었어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추가 더 비싸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기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아니요? 직접 여기서 만드는 네. 레시피대로? 네, 다 알려줄래? 이거 유부. 유부는 여기도 여기만 있는 거예요. 네. 젊은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가 더 아, 더 나아요? 낫다기보다는 여기가 좀 제 취향. 이런 말 이러도 이거 녹음되면 안 되나? 아, 다행이에요 그러면. 아 그래요? 왜냐면 네. 이게 젊은 취향에는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행입니다. 사장님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얘기가 더 좋아요. 저희가 유부를 좋아하거든요. 아~ 다행입니다. 삐지지 마세요. 삐지면 안 되죠. 이런 얘기 쉽게 못 듣는 건데 오히려. 네, 저는 그냥 좀 솔직하게. 근데 오늘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거기 가보고 괜찮더라 이러면. 약간의 색다름을 가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점마다 아. 살짝에 살짝 뭐 너무 크게 네. 말고 살짝 네. 살짝. 그 고기를 그렇게 많이 싸시진 않으신가 봐요. 저희 이렇게 볶은 건 좋아해요. 그러니까 양념 묻혀서 볶은 건 좋아해요. 그 양념 안 묻혀 그냥 구운 거 있잖아요. 삼겹살이요? 네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양념 묻혀가지고 이렇게 이런 건 좋아해요. 아 양념구이 이런 거. 막 소고기 막 살짝 구워서 먹는 거나 네. 삼겹살 구워서 먹는 거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묵은 거 먹고 뻑뻑한 거 되게 좋아하고 묵은지 제육볶음 이런 거요? 어머니하고 형님 식사 차려드리고 있어요? 형이 국수를 끓였어요. 국수 드시고는 형님 면 되게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라면을 하루에 많이 먹을 때는 진짜 3개 이상 먹어요. 면 되게 좋아하신 것 같아요. 끼니마다 라면 먹을 때도 있고 전주에서 술 먹는 사람 중에 뭔지 모르면 간첩이지. 그러니까 뭐 10년 만에 다시 오신 분, 뭐 5년 만에 오신 분, 자주 오신 분 이런 분들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손님이 이제 많은 것 같아. 타지에서 사시다가. 네. 특히 이제 막 그 명절 전후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 되게 막 수업을 네. 전주 도착하자마자 먼저 달려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오자마자 그냥 바로 여기로 왔다고 그러면서 막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 막 추억도 얘기하세요. 추억 저 어렸을 때 여기서 많이 먹었지 예전에 뭐 젊었을 때 먹었던 거 있잖아요. 막 뭐라 그러시냐면 어떤 분은 아들이 중학생인 거 그렇대요. 그러면서 제가 왜 우리 아들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머니집에 엄청난 추억이 있는 집이래요. 어떤 추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좀 한창 젊었을 때 그러니까 80년대? 그때 되게 젊으셨을 때 오면은 친구랑 둘이 오면 가게 손님 많이 오고 자리는 좁으니까 네. 아가씨 두 명 왔대요. 그러니까 이모가 형처럼 이렇게 두 명씩 같이 앉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한 테이블에 가운데 손 갈라 놓고 이렇게 먹고 같이 앉아서 먹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 서로 하다 보니까 나이 차이 얼마 안 나고 친해진 거예요. 또 같이 술을 먹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귀고 이렇게 사귀게 된 상황이 왔대요. 근데 이 친구는 얘기 아닌데 옆에 사귄 분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아들이 아까 말한 그게 내가 우원집에서 만든 아들이라고. 우원집에서 만나가지고 네. 결혼하셔가지고 애까지 그렇게 네. 나가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우원집이 너무너무 항상 오고 싶은 집이고 서울에 있으면서도 서울하신 지가 좀 오래되셨는데 사이가 괜찮으신가 봐요 두 분이. 그런 거고 사이가 안 좋았으면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아니 그렇죠. 사이가 좋은 거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추석 설날 때 항상 여기 생각해서 오면은 문 닫아 있잖아요. 쉬잖아요. 그래갖고 아쉽겠다. 그, 네, 명절 전날 당일날 저희가 쉬니까 그 얘기 때문에 오셨다가 헛걸음으로 가시고 막 그랬대요. 근데 저희가 열었거든요 한번. 아. 그날 오신 거예요. 혹시나 해서 왔는데 제가 열은 거예요. 그때 보니까 네. 시간이 안 나시는 분인가 보네요. 그렇죠. 이제 명절에만 내려오시고 하니까. 근데 마침 그날 우리가 원래 안 열 때인데 열은 거예요. 왜 열었어요?
그냥 그런 분들 때문에 한방 그 고향 추억 때문에 오신 분들이 아 일부러 명절에도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때문에 딱 하자고 해가지고 한번 열어보자 해서 열었는데 와 진짜 진짜 바쁘더라고. 몇 분이에요? 21분 나가서 저기서 그 커피 시원한 커피 사고 들어가죠. 고맙습니다. 빨리 가야죠. 안녕. 자, 계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서비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우리 꽃미남이에요, 꽃미남. 여기는 얼굴 아닌 건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 가게가 저희가 유지가 많아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나. 나도 저렇게 태어났으면 장가 갔을 텐데. 아, 진짜 그런 생각 많이 봤어요, 저는. 아, 미치겠다. 거기에서 커피 하나 사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 뭐 드실 거예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이스. 네. 안에 들어가면 덥거든요. 아, 저도 아이스 들어. 아메리카노 아이스. 되게 분위기가 뭔가 오묘하나. 그렇죠. 오묘해. 뭐, 거울이. 아, 이것도 잘생겼어. 이것도 잘생겼어. 연예인 같아. 네. 있는 것 같아요? 뚱뚱합니다, 뚱뚱해. 네? 이거 탐나요, 이거. 뭐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마르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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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예요? 이거 더 찾아볼 수 있죠.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인다. 이쪽이 이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얼마만에 뭐 넘는다. 플레이오프. 네. 못 올라가면 이거 못 보는 경기잖아요. 아. 우리가 잘 있으니까 올라간 거고요. 플레이오프 홈 경기 있죠. 네. 자, 쭉, KCC.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KCC, 쉬워요, 이거 훨씬. 짝짝짝. 농구는 축구보다 훨씬 쉬워요. 생각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많네요. 중요해요.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걸 만드세요. 6, 7, S구요. 아우. 냄새. 버터구이. 와, 여기 되게 뭔가 옛날 영화 촬영소 같아, 느낌이. 그래도 안에 들어가서 딱 그 느낌은 진짜, 어우, 와. 옛날 그, 아, 뭘,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오는 영화 막 그런. 우와. 와, 대박. 맞죠. 대박. 와, 그죠? 괜찮죠? 열기가 장난 아니에요. 네, 장난 아니죠. 후원은 더 좋아요. 아, 네? 2점차. 당첨되신 분들 최나래씨, 박민경씨, 박세현씨. 아, 찾았어. 오늘도 나 때문인가? 와, 미치겠다. 오늘도 나 때문에 진 건가? 아니, 근데 이거는
풀리고 있잖아. 아직 나갈 때는 좀 멀었는데. 재밌네요. 저도 재밌어. 아 이제 저, 어디? 아니 저도 재밌어. 아 그래요? 네. 와 사람 장난 아니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이 좁은 공간에 이 많은 그쵸? 사람들이. 그렇죠? 이유가 진짜 마음 편안한데. 네, 쟤네들이 운이 좋았어. 운 잘 따르네요. 3점씩 그렇게 많이 들어가. 들어가네. 차 거기 뭐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 코앞에? 이 라인 도로변이에요. 아, 도로변에? 자전거 어디다 놨어요? 네? 네, 자전거. 어디다 놨어요? 여기 앞에. 아, 자전거가 근데... 이럴 땐 편해요. 여기 주차장 있나? 자전거 주차장 있을 텐데. 이런 아니, 거? 그냥 나무에 묶어놨죠. 아. 네. 와, 줄 치어도 타고 있었네. 네? 줄 치어도 타고 있었네. 대단한 일정이죠. 좋아하는 사람 들어오죠. 와. 왜 링겔 꺾고 나는 그 축구장에 앉아서 그 휠체어 타고 앉아서 보는 사람 봤어요? 어, 링겔을 꺾고? 네. 전주에 축구하고 이거 농구가 이 최근에요. 그쵸. 축구하고 농구. 이거 때문에 할머니 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가게들 장사 잘 되겠네. 열받고 술 한잔 마시고. 좋아서 술 한잔 마시고. 열받고 마시고. 좋아서 마시고. 또 만난 김에 데이트도 하고. 오래? 갈 때 난리 났어요. 길 밀릴 판인데. 에? 길 엄청 밀릴 텐데 여기. 아 너무 아쉽다. 아쉽네요. 제 차는 저기 있어요. 아. 같이 가요? 그래? 네. 아 이게 누르면은 이게 켜지니까. 네, 네. 여기는 전북대학교 앞에. 차들이 많습니다. 도로. 아 옛날엔 저기 도로변이었잖아요. 아 여기로 다니면 되겠구나. 새로 만든 거예요. 처음가봐요 여기. 사람들 산책하라고. 오 멋있다. 불빛. 이쁘죠. 와 한옥 스타일로 뭔가. 일부러 옛날. 전주 스타일로 이겼으면 이 길이 더 아름다웠을 텐데. 와 저기 뭐 음식점인가? 아 여기 카페요 카페. 어. 그 와인 팔고 카페. 커피 어. 팔고 이런데. 차우. 네. 와 제일 너무 귀엽죠. 제일 몽실몽실하다. 너무 귀엽다. 와. 와 귀엽다. 너무 귀엽다. 그 옛날 개그프로에 차우차우 있었잖아요. 차우차우. 아 거기 개그프로요? 뚱뚱하네. 이길 수 있었는데. 우리는 항상 이기는 게 익숙한 팀이었는데. 왜 나만 오면은 뭔가 역시 다음번에도 만약에 선수들의 힘을 네, 제가 뺐나 봐요. 아니요 그 만약에 진정이 또 뺏으면 네. 진짜 이 세상에 이런 데로 나가야 돼. 아 그래? 다음번에 한 번 더 봐가지고 뭔가 다음번 이제 원래대로 돌아올 거예요. 일단 내가 왔을 때 졌다는 거. 여기 저 이 안에는 처음 걸어봐요. 생긴 것만 알고. 아 그래요? 걷는 건 처음이에요. 되게 인도를 다 없애고 안으로 넣었거든요. 네. 즐겁게 걸으라고. 되게 운치 있네요. 저 안에도 좋더라고요. 보니까. 밖에서 보니까 보여요. 안에 네. 보이는데 좋더라고요. 뭔가 여자친구랑 걸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그렇네. 씁쓸한 이쁜 치어리더님과 이쁜 치어리더님과 근데 22살 우리가 너무 먹어버렸어. 그니까 삼촌이 돼버려서 우리가 오늘도 삼촌이 됐어. 너 살만 소개 좀 시켜줘 이런 말도 못하겠어. 그냥 우리가 그냥 뭐 밥 한 끼 사줄게 정도지. 길 너무 밀렸는데 큰일 났다 갈 때. 난리 났다. 길 밀려가지고 갈 때. 차 어디쯤에 있어요? 저 이쪽 방향으로 있어서 이제 돌리기도 힘들어. 헐. 야 여기 멋있다. 잘해놨죠? 와. 되게 전체적으로 다 잘해놨더라고요. 와. 맨날 밖으로만 다니니까 몰랐네. 그런 거 말이야. 전주가 참 많은 뭘 해놨어. 노력을 많이 했어. 관광지로서. 어느 순간 관광지가 돼가지고. 직장을 좀 많이 만들어 놓지. 또 그 말도 좀 안 돼요. 네. 이제 일로 나가는 거예요? 일로다가 절로 계속 돌게 돼 있어요. 길은 아, 길 자체는 차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길은 저기 신정문까지 돌게 돼 있어요. 졌지만 덕분에 잘 봤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가볼게요. 네. 잘 봤습니다. 다음에 승리할 때 또 한 번 꼭 네. 봤으면 하네요. 갈게요. 조심히 네. 가세요. 그러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다음에 또 봬요. 예. 네. 네. 또 졌네요.
아, 이거는 왜 내가 볼 때마다 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네. 새로운 또 전주의 볼거리를 경험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기 전에 간식 좀 집에 사가려고. 네. 아까 오원집, 전북대 오원집 거기서 고기 형 줄 거 사가려고 가고 있습니다. 김밥이랑 연탄 불고기랑. 이 길이, 아, 저 반장님이 알려주셔서 지금 처음 와보는데 되게 좋네, 이쁘네요. 전북대 도로변에 이렇게 전북대 쪽으로 나 있는 이런 길. 이쁘네요, 길이. 하... 이겼으면 좋았을걸. 어, 빨리 와. 그냥 민석 뒤에 있어요. 포장 좀 해가려고. 김밥 1인분하고 연탄 불고기 1인분 포장 좀. 너무 졌어요. 그니까요. 네. 아, 보셨어요? 아, 튜브로 해줬어요? 아. 아쉬워요, 져가지고. 아, 5점 차이까지 나던데, 걸어져가지고. 그니까. 3점 슛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상대팀이. 예, 예, 예. 엄마, 경기 끝났거든? 졌어. 형 보고 먹을 거 사간 게 뭐 먹지 말라고 그래. 네, 이게 뭐 먹을 거 사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집으로 컴백. 아, 맞네. 하루 피아노도 있네요. 피아노. 그 산책로가 되게 예쁘네요. 불빛이. 대학교 정문. 옛날에는 저기 아까 농구 봤던 데가 정문이었는데 여기로 바뀌었어요. 예전에 전북대학교. 전주에서 볼만한 스포츠는 축구장, 그리고 농구장. 조용한 전주에서 느낄 수 없었던 색다른 그런 기분을 느껴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처럼 전주에 살면서 한 번도 축구장, 농구장을 가보시지 못한 분들께서는 꼭 한번, 네,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울할 때 꼭 가세요. 우울할 때. 그럼 그냥 그 분위기에 녹아들어서 신나게 즐기고 올 수 있습니다. 네,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세요.
저는 졌지만 네. 여러분은 꼭 이길 때 가시길 바랍니다. 네. 잘 잘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저녁 10시가 넘어서 가게들이 다 문을 닫을 시간이네요. 이제 그 우원집 반장님은 이제부터 일을 시작하시겠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반장님. 오늘 즐거웠습니다. 졌지만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이 저는 잔잔하고 그냥 심심한 그런 일상인데 이렇게 즐거운 구경거리를 그것도 두 번씩이나 예,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일부러 정말 바쁘시고 쉴 시간이 없는 피곤한 분이신데 예, 이런 정말 한가한 저에게 그런 귀한 시간까지 내주셔가지고 예,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덕분에 전주의 새로운 구경거리를 여러분들께 반장님 덕분에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반장님 시간 나실 때 전주 이렇게 맛집 탐방이라든지 뭔가 볼거리라든지 그런 거 구경시켜드리는 컨텐츠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반장님 멋쟁이. 세상에 생판 모르는 남인데 누가 이렇게 네, 이름 없는 유튜버를 챙겨주시겠습니까? 같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네. 반장님도 하늘에서 이렇게 쫓겨난 천사 뭐 그런 거 아닐까, 천오 이런 거 아닐까. 예, 예, 죄송합니다.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이제 엄마와 형 간식 또 드리고 보고를 해야겠네요. 이 자전거를 바꿔야 되려나 봐요. 그 전기로 가는 거 안 구르고 아 힘드네. 저녁에 자전거를 타도 그렇게 춥지는 않네요. 이제 여기 타이어뱅크 저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원래 남들한테 이렇게 뭔가 시선이 집중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엄마 고추장 영상을 찍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유튜버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용감해졌어요 좀. 네, 사람들 앞에서 뭔가 말도 많이 하게 되고 네, 실시간 방송도 해보고 네, 여전히 어색하긴 하지만 네, 죽기 전에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참, 네, 선물인 것 같습니다. 선물.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는데 네. 하늘이 주신 선물 같아요. 이렇게 모르는 분들 영상을 통해 만나게 돼가지고 같이 스포츠 경기 관람도 하고 예전 같으면 뭐 친구하고도 가지 않았을 이런 기회를 가지게 돼서 참 저는 행운합니다. 행운아.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다 왔습니다. 이제 집에. 휴.
운동이 되네. 운동이 돼. 다 왔습니다. 집에 이제 들어가서 맛있게 또 먹어. 전 안 먹고 형을 줘야겠네요. 맛있게 먹으라고. 에이크야. 냄새는 귀신같이 맡아가지고. 먹방 찍기 해, 먹방. 먹방. 맛있는 거 사왔어.